알아 창문들 학습법에 백수에서 익혔던 한 사람이 근대자로 누워서 근대 한 사람이 근대자로 누워서 근대 한 사람이 근대자로 누워서 근대 한이 뭐야 한 한일이지요 한일 우리가 가로 긋기 획수에서 익혔던 한일자입니다 부수로는 한 사람이 그럴 때 사람이 뭐였어 우리가 부수에서 익혔지요 사람인 할 때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이 했을 때 이게 두 부수를 합치면은 큰 대자로 누워서 큰대 그렇죠 큰 대자로 누워서 큰대 자 이렇게 아하라 창문돌 학습법은요 기본 핵수 아홉자와 우리 한글만 가지고 모든 한자를 다 이 조합을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익힐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참 특이한 그런 비법임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 획수를 획수입니다 획수 획수를 가지고 우리 한글과 함께 그 많은 한자를 쉽고 재밌고 그리고 기억이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연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팔과 다리를 벌고 있는 모양인 큰데 큰데 The radical letter in the shape of a person with open arms and legs. 크다 넓다 두루두루 많다 귀하다 뜻의 큰데 큰데 A letter meaning to be big, wide, many precious. 큰데 부수가 들어간 글자의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는 부부라고 해 할 때 지압이 부에 큰데 부수가 들어있고 하늘과 땅을 말하는 천지 할 때 하늘천에 큰데 부수가 들어있으며 모두를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주는 봉사활동 할 때 받들 봉에 큰데 부수가 들어있고 조심하지 않아서 실수하다 할 때 일을 실에 큰데 부수가 들어있으며 착하니까 칭찬받을 만해 기특하구나 할 때 기특할 기에 큰데 부수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익히고 있는 아홉자 획수만으로 한자의 214자 부수 모두를 익히는 상당히 특이한 아하라 214 한자 부수 학습법을 A4 용지로 프린트해서 쓰면서 익히도록 저작해 놓은 파일을 저희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 추첨하여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등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